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 상황도 녹록치가 않아서 이게 전쟁 나기가 쉽지가 않다 얘기하는데 며칠 전인데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어요. 네. 지금 여기 미국도 정신이 없어요. 복잡해요. 일단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 20대 남성이었다고 하고 뭐 공화당 당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트럼프가 이렇게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난 사진 하나 찍었어요. 네. 아니, 연출에서 찍어도 그런 느낌이 안 나. 나는 그 사진 네. 때문에 음모론을 믿게 되겠더라고요. 너무 사진이 잘 나왔잖아요. 이거는 플리처상 뭐 받은 사람이 찍은 거라면서요. 네. 아 진짜? 네. 그리고 그게 찍힌 다음에 그날 몇 시간 만에 티셔츠에 그 사진을 인쇄해가지고 완판했다는 거예요. 아, 나 미국 사회도 이해가 안 되지. 어쨌든 그걸 또 티를 파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지지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바이든의 건강 상태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사퇴 여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 엉망인 것 같은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이 미국의 지금 정치 상황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한번 네.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바이든은 이 사건이 없었어도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었어요. 네. 뭐 결정적인 건 나토 회의에서 젤렌스키를 소개하면서 푸틴입니다 이랬잖아요. 네. 하필이면 다른 사람만 그러니까요. 헷갈릴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겠습니다. 푸틴입니다. 진짜.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거의 뭐 민주당 내에서도 제발 좀 꺼져라. 너 다 죽는다 너 때문에 이런 분위기였고 트럼프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 상황에서. 네. 소위 이제 암살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미수 사건이 그리고 그 사진이 진짜 기가 막히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 이렇게 흘리면서 트럼프가 네.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고 네. 있고 성조기가 뒤에 딱 뒤에 성조기가 펄럭여 그거 그 퓰리처상을 받은 어떤 AP 통신 기자인가 그분이 막 달려가서 찍은 사진이래요 아, 그래요? 급하게 그러니까 뭐 조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는 천운을 타고 난 인간입니다 그런 사진을 얻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진은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때 네. 해병대가 네. 일본을 물리치면서 성조기를 이렇게 드는 사진 네. 있죠. 네. 그거랑 비견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진이 SNS랑 막 퍼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강인한 모습. 네. 네. 총 맞고도 이렇게 싸우자고 외치는. 그런데 네. 바이든은 맨날 침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하고 네. 한때 자기도 여자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와. 어떤 방송에서는. 정말. 네. 자 어쨌든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왜 미국이 이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미국은 사실상 그동안 굉장히 심각한 자본주의 모순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뭐 불평등이 가장 큰 자본주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그래도 40년대 이후부터 70년대까지는 해결하기 위해 해결보다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등주의 정책을 피거든요 미국도 복지 정책 같은 건가요? 복지 정책이죠. 네. 그게 그 시대를 보통 자본주의 황금기라 그래요. 4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네. 그러니까 이때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금을 무지하게 얻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최고 세율 98%. 그렇죠.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공산주의죠. 네. 미국도 95%.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막 걷어가지고 밑에다 나눠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자본주의가 대호황기를 걷게 되고 평등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 4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이런 평등주의 정책을 폈냐 하면 사회주의 진영 때문이에요. 사회주의 진영이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견제를, 불평등 문제를 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평등주의 노선을 폈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 때 보통 민주주의도 활성화되죠. 최대한 민주주의를 더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불만을 없애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보운동도 엄청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보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딱 이때예요. 뭐 프랑스의 68혁명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비틀즈. 네. 비틀즈 상당히 진보적인 그룹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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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룹들이 등장하고 존 레논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자본주의 황금기 때 이 좋은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타고 나온 건데 문제는 그다음에 80년대부터 사정이 바뀝니다. 8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면 독점 자본가들 네. 자본주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회를 네. 지배했던 독점 자본가들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눈치 볼 게 없죠. 그래서 평등주의 정책을 이제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죠. 네. 80년대부터. 네.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부터 불평등이 엄청나게 다시 심해집니다. 1대 99의 사회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네.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이 문제를 미국이 끊임없이 악화시켜왔다. 그동안 해결하지 않고. 왜냐하면 평등주의 노선을 취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양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미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보정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보정당.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있어서 그 일반 서민들 또는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그러면 될 텐데 미국엔 진보정당이 없죠. 없나요? 아예 정당이 없어요? 뭐 그 군소정당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거의 뭐 영향력이 거의 없죠. 거의 세력이 없으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원래 진보정당이 있었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사회주의, 사회당, 공산당 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1930년대만 해도. 30년대 시절. 네. 근데 미국은 그런 진보 세력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 암살로 다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와. 미국은 암살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 뭐 요인들도 네, 많이 그 메이데이도 아시다시피 5.1절도 미국의 노동자들이 뭐 데모할 때 그 정도로 미국도 노동운동 같은 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는데 총으로 쏴 죽였단 말입니다. 다 그거 기념한 날이 5.1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폭력적 진압을 하고 노조 지도자, 노동운동 지도자, 네. 뭐 정치인 또는 뭐 진보적인 활동가 닥치는 대로 암살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암살당한 사람 이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심지어 대통령인 케네디. 그러니까 네. 보니까 다 암살이네. 예, 거기다 존 레논. 좀만 하여튼 정부에 반대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다 죽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보 운동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싹. 이렇게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겠죠. 메카시즘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진보 정당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이렇게 미국은 거기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마음대로 이제 정당을 네. 만들어 그러니까 정당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 근데 둘 다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 둘 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인데 공화당은 약간 굴뚝산업, 민주당은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첨단산업, 자본. IT산업. 네. 산업의 종류가 다르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사라지고 사실상 민주공화당 다 네오콘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이제 무방하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만한 진보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어떡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불평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텐데 예, 그걸 어디다가 풀까요? 결국 민주공화의 싸움 거기에 자기를 대입시켜서 진영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민주공화당 간의 이 분쟁은 거의 내전 수준까지 치닫고 있어요. 엄청 강력하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적대감이.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곧 뭐 연방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미국 그 영화 중에 내전이라는 영화 시빌 워라는 게 개봉돼서 아, 봐야겠어요. 하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네, 봐야겠어요. 네, 저도 이제 볼 겁니다. 아, 보실 거예요? 네, 네. 그 하여튼 그게 개봉돼서 미국인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완전 게. 흥행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실감 나거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내전할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격화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불평등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트럼프 진영과 이 민주당 바이든 진영으로 거의 죽기 살기 싸움을 하는 식으로 왜곡돼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두 후보가. 네. 네. 새로 인물은 암살당하니까 못 나오는 거고. 아, 제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잖아요. 불평등 문제 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악화를 방치하면 그게 낳는 필연적 결과는 정신건강 악화거든요. 사람들이 다 정신건강이 안 좋아져요. 너나 할 거 없이. 그중에서 제일 안 좋아진 인간들은 지배층입니다.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최악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늙은이들이 하는 거죠. 이게 바이든과 트럼프만 늙은 게 아니고요. 영화계도 늙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까 공작계도. 네, 공작계도 늙었잖아요. 네, 정치 공작계도 늙었지만 헐리우드 영화도 한번 보세요. 늙은이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네.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급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니 이런 사람들이 왜 영화를 다시 찍어요?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밭갈이를 해야지. 그런데 미국은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제 늙은이들, 노장들이 다시 이제 뭘 나서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다.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고 어쨌든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서 나온 사람이 바이든과 트럼프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면 약간 미국의 미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암울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만 봐도 알잖아요. 그 지도자가 미래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두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게 미국인들이 제일 참담하겠죠. 뭐 우리가 보는 것도 참담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30대를 지명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늙었다 네. 둘 다. 아, 그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좀 똑똑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짜요? 않은데 전략을? 네.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완전 장사꾼인데요. 그러니까요. 아, 아직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나 봐. 센스가 빵빵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니 그래도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미래가 네. 보입니다.